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3개월 순환 과정이라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계획서를 한 번씩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 수업 시간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프린트에 화요일로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은 월요일로 바꾸시고요. 월요일 오전 수업이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있는 심화반은 2시 반부터,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갖고 2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거기 스님이 최근 출제 경향 및 학습 대책에서 한 문단 정도 이야기를 써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즉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이 다른 시험과 달리 이 시험에 맞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수능 준비할 때나 또는 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하고는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른데 같은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 어떤 영역이 과거에 비해 즉 출제가 달라지는가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수능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문법과 어문 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우리 시험은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실용적인 국어 능력, 즉 문법 지식과 어문 규정의 올바른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론이라고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1개월, 2개월 동안 진행하는 문법과 어문 규정이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걸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3권은 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집이고 다시 2권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어의 문법과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건 1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권이 기본서다라고 전제하시고 그 1권을 시험 볼 때까지 적어도 수업 들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 1권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권에 들어있는 문학과 문학사에 관한 내용은 70%가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가 모를 때 찾아보기 위해 모아놓은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검색이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다 효율성을 위해서 자료를 모아둔 것일 뿐이지 그 2권은 샅샅이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제가 3분의 1로 줄여줬어요. 일단 양을. 그렇죠? 그리고 그 3분의 1, 약 300여 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이 3분의 1이